이분을 모셔놓고 돈에 관한 풍문을 안 물어볼 수가 없네요. 네, 문희준, 어마어마한 부동산 재벌설. 그동안 돈만 생기면 집을 사서 안 알려진 집들이 수없이 많다고. 이게 축하해진지 아니지. 예. 아니 파주에 있는 집이 축하해가 아니라 파주에 있는 집이 몇 평이길래 궁이라고 소문이 났어요. 아 H.O.T. 문희준인데 그 정도. 아. 예. 그 국세청이에요? 아니야. 아니 근데 지금 그걸 얘기한다고 해서 뭐 어떻게 되는 게 아니고 아니에요? 그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벌써. 아 그래요? 아, 그럼요. 그러니까 집도 몇 번 공개했잖아요. 나도 갔었고. 네. 240평. 대지만. 네. 대지만. 대지야 대지가. 우와. 네. 혹시 이렇게 담이 좀 높고 그런가요? 네. 담은 한 6m 정도 되고요. 6m? 네. 6m요? 아예 안 보이게끔 담을 쌌어요. 그러니까 근데 그 집을 딱 얻었을 때가 제가 딱 락을 했던 시점이에요. 그러니까 세상과 담을 싸면서 우리 집에도 담을 한 켠 한 켠 쌓기 시작했어요. 락하고만 소통할 때였구나. 네, 그렇죠. 네. 저희 제안에 가득 뭐 성주였죠. 뭐. 파주 외에도 네.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네. 그러니까 집들이 집값이 많이 오른 게 사실이라면서요. 그러니까 어렸을 때 초창기 H.O.T. 그 활동할 때 이제 사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안 팔았어요 집을. 그러니까 오래 갖고 있으니까 이제 그게 뭐 과자값도 오르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렇게 물가가 물가 오르는 자체가 것처럼 오르니까. 예, 그렇게 해서 오르는 근데 남자분이시면 목돈이 생기면 저도 그렇지만 차나 네. 뭐 이런 거에 관심이 많으실 맞아. 텐데 유독 집에 관심이 많다면서요. 그러니까 차에도 관심이 많아서요. 사실 차에도 돈 많이 쓰긴 썼어요. 옛날에 그렇죠? 네, 옛날에. 같은 거 되게 좋아하시고. 근데 집에 확실히 제가 집에 집착하는 이유가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그런 집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그 유년기를 보내다 보니까 아무래도 돈이 생기면 무조건 집을 샀던 것 같아요. 어땠는데요? 그러니까 예전에는 집이 정말 잘 살았어요. 뭐 빌딩 한 두 채 있고 뭐 차도 한 세 대 정도 있는 그 당시 때는 저희 부모님 세대는 굉장히 부자라는 소리를 듣는 그럼요. 당연한 예. 거죠. 근데 이제 어머니 사업이 좀 이렇게 잘못되면서 네. 저희 다 팔게 된 거죠. 다 이제 팔게 돼서 그 저희 부모님께서 외삼촌 댁에 저희를 맡겼어요. 저랑 제 동생 해리 문해리거든요. 문해리 아니고 문해리 씨하고 저하고 이렇게 저 외삼촌 댁에 이렇게 가게 됐는데 그렇게 해서 학창 시절을 이렇게 보내고 공부를 또 거기서 하고 독서실을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데 방학 때쯤 되니까 왜 집에 못 오게 하지 부모님이? 그러니까 저희를 맡겨놓기만 하고 부모님이 사시는 집을 오지 말라고 계속 하시는 거예요. 제 동생이랑 그래도 집에서 같이 부모님이랑 살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방학이 돼서 이제 저희가 한번 꼭 난 오늘은 꼭 가야겠다 그래서 그래 와라 그래서 갔는데 한 3평 정도 되는 그 집이었어요. 화장실이 없는 집에 부모님이 두 분이서 이렇게 거의 딱 붙어서 이렇게 생활을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그 모습을 딱 보면서 여러 가지 되게 많이 느꼈어요. 그러니까 이 안에서 저희는 솔직히 부모님 원망을 했거든요. 아무리 좁아도 우린 같이 사는 게 좋은데 왜 우리를 외삼촌 댁에 이렇게 맡겼을까? 근데 현실은 진짜 살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. 그래서 그때 제가 마음을 딱 먹은 게 제가 가수의 꿈은 어렸을 때부터 있었으니까 만약에 성공을 하면 무조건 난 집을 사서 가족끼리 함께 이렇게 살 수 있는 집을 무조건 난 사야지. 네. 그럼 그 집에 누구 살고 있어요 지금? 새를 주거나. 새를 주거나. 굳이 문희준 씨가 거기 안 살아도 집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좋으신 거구나. 그렇죠. 또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. 예를 들면 저희 어머니 부모님들도 되게 잘 사시다가 갑자기 그게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저는 저희 집이 만약에 빌딩이 다섯 개였다면 이 두 개를 팔고 이 세 개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든 거예요. 그래서 무조건 많이 사야지. 그래서 뭔가 잘못됐을 때 힘들었을 때 이걸 팔아도 또 내가 거리에 나가지 않게끔 해야지라는 생각에 거리에 나앉지 않게 어렸을 때부터 계속 그랬던 거예요.